올 저기 작년 가을에 자색양파 한 판하고 일반 양파 두 판을 심었는데 이 자색양파가 지금 절반씩 커던데 한 리아카 되네요. 그러니까 이게 올해 자색양파가 두 리아카는 나올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이 일반 양파는 한 4개 정도 4리아카는 나오니까 심겨 있을 때보다 걷어보니까 훨씬 충실하네요. 이거 리아카로 2개 나오네요. 이 조그만 그 일반 양파의 절반밖에 안 되죠. 한 판 심었습니다. 근데 절반 뽑으니까 이게 리아카로 하나 나와요. 참 추수할 때가 보람이죠. 농사지진 지은 사람. 자생 양파는 빨리 먹어 치워야 되니까 바짝 말려서 잘 보관해야 돼요. 그 일반 양파는 저장성이 좋은데 자생 양파는 저장성이 약한데다가 약효는 이게 더 좋죠. 그러니까 시중에서는 자생 양파 구하기가 힘들고 타성성이 안 맞아서 안 재배를 안 하고 농부들이 또 이게 나오면 비싸요. 저장 그리고 또 건강에는 더 좋아요. 이 양파, 이 자생 양파 껍질이 일반 양파 껍질보다 훨씬 영양이 좋아서 차로 다려 먹으면 좋아요. 당뇨나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좋아요. 감사합니다.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.